자, 이판 오드론 시전합니다. 오드론. 자, 이기 자신은 있는데 이긴다는 보장은 못해. 자신만 있어. 그거 먹고 싶다. 떡볶이에 떡볶이 국물에다가 계란 삶은 거 탁 해가지고 순대 같이 팍 해가지고 순대 다 맛장이 찍어가지고 분식류가 먹고 싶네. 오드론 오케이 좋습니다. 설명하면서 할게요. 자 일단 저그 한 명 있어요. 오드론 저글링 뭐 구드론이랑 뭐 빨무에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좀 빠르긴 빨라요. 조금 그 빠른 거를 이점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그런 오드론 운영입니다. 이거는 예 오드론인데 드론을 6마리까지 맞춰주면서 저글링만 조금 빠르게 하는 해가지고 일단 저그 2명 나머지 요 11시는 뭐 테란이나 토스겠죠. 설마 올 적은 아니겠죠. 자 일단은 저그가 아닌 쪽으로 달려주겠습니다. 자 오드론 달려줍니다. 달리면서 자 오드론 저글링 뛰면서 이제 해처리 지으면서 똑같이 이제 플레이하는거죠. 빨무기 때문에 6드론도 충분히 자원 채취가 좀 원활하게 되는 편. 자 11시 쪽 달려주면서 상대 9시 저그가 있기 때문에 선큰을 필히 박아놔야 돼요. 이제 빈집 저글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소루트파노님이에요. 아 안녕히 주무세요. 자 저글링 띄주면서 선큰 하나 박아놓고요. 자, 테란이네요. 자 테란 쭉 갑니다. 쭉 들어가서 일꾼을 조져주는 그런 판단. 이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. 운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편. 마린을 잡아야지 좀 깠나야.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꿈차 놓는 거죠. 아, 꿈차 놓고 이런 거는 뭐 이겨주는 거죠. 그렇게 하면서 꿈차 놨다가 잊을만 하면 또 가서 일꾼을 뭐 조져주는. 자,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발전 똑같이 합니다. 그죠? 딱 걸렸네요. 꼼꼼한데 저거. 아, 해오미님. 아, 예. 고마워요. 예. 들어갔어요. 자, 그렇게 하면서, 아, 이거는 약간 빡침 러시죠. 사실 좀 약간 빡쳐가지고, 마린을 또 오는 건데, 저글링과 함께 오면 또 이게, 선큰 하나는 또 잘 뽀개지니까요. 자, 아, 어이구. 자, 이렇게 선큰을 미리, 안전하게 지어놓고, 저 옆에 아우 질러 나오고 있습니다. 그죠? 일단 아우 저글링 같이 오네요. 삼성크의 명은데 충분하다. 절대 뚫릴 리가 없다. 확신하고 있습니다. 자 됐고요. 그리고 해처리를 계속 늘려주면서 이제 다른 운영으로 가는 거죠. 자 질러 질러 나빠요. 이거는 무시하고 쭉 들어가. 그렇죠. 그런 컨트롤을 해줘야 되거든요. 입구 쪽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그냥 예, 컴퓨터급 컨트롤이죠. 좋아요. 이거 좀 들어가서 일단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줄 수 없는 본래 질럿인데 수가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은 벌겠네요. 그죠? 일단 시간을 일단 본 걸로 일단 퉁치고요. 막혔기 때문에 뭐 출발은 이제 다시 본전으로 거의 돌아온 느낌. 칠러까지 또 꼬라박았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테크 좋구요.
자, 약간 투저그가 또 있기 때문에 히드라덴 빨라요. 난 이제까지 짓는데 벌써 히드라덴이 완성이 돼서 저희 히드라덴이 완성되기 직전이에요, 그죠? 히드라 가디언이요? 아 그거 좋죠. 히드라 가디언 좋아요. 히드라 가디언 과레어까지 완성이 돼있는 엄청난 테크 차이. 라바를 옮기는 방법은 라바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거니까 라바가 나오면 제 설명 바로 드릴게요. 자, 라바가 이렇게 나오죠. 오버로드 같은 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S 누르시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. 이렇게.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될 때. 이렇게 하면 질럿 같은 걸 넣으셨을 때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질럿이 막 주위를 돌겠죠. 성큰 때리고 싶어가지고. 집으로 하고. 자, 최종 종점은 그러면은 히드라 가디언이다, 그죠? 히드라 가디언은. 히드라를 히드라업이 일단 좀 잘 돼서 히드라가 좀 시간을 가디언이 나올 때까지는 좀 주도를 해줘야 되고.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상대가 히드라가 주황색이 먼저 나올 거예요. 그때 주황색이 히드라가 나왔을 시점이 상대 위기가 될 수 있는데 마린 메딕이 또 같이 오면 또 그 힘이 또 상대도 극대화가 돼가지고 좀 막기가 버거운 상황이. 출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자, 일단은 히드라. 자, 아우 질러 드라군이 예, 전혀 이 부대정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의 진영으로 일렬로 가고 있는 모습. 저런 친구들이 보통 부대정을 안 해요. 예, 저렇게 가는 애들이 부대정을 해 가는 애들은 상당히 좀 뭉쳐서 잘 움직이는 반면에 부대정을 안 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게 움직인다. 일단은 드론은 좀 많이 뽑아줘야 돼요. 저거 같은 경우는 드론 많이 뽑아도 어차피 인구수 차지를 병력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일꾼을 좀 많이 뽑아도 괜찮아요. 그렇다고 뭐 한 50마리 이래 뽑으면 안 됩니다. 예. 그럼 병력이 너무 조금 나오기 때문에. 이 사거리를 이용한 예 마치 유한 맵을 보는 듯한 그런 드라군 공격 모습. 자 일단 그 좋아요. 일단 테란이 상당히 발전을 잘하고 있고 재미난 게임이 되겠네요. 얍실하게 뭐 드랍 같은 거 안 가겠습니다. 예, 드랍 가면은 테란이 무너지는 거는 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. 그렇죠.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지 좀 게임이. 치고 받고 좀 재밌는 게임이 또 되겠죠? 자, 제대로 돼버리고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, 재밌겠는데요? 자, 일단 헬프를 가서 일단 막아주고, 헬프까지. 저그리 빈집 좋구요. 상대 좀 잘하네요. 예. 자, 일단 저그가 좀 잘하는 축에 속하는 그런 애네요. 어차피 뭐 결과는 우리 팀이 이기겠지만, 또 저렇게 또 약간, 버텨줘야 또 게임 재밌거든요. 편의점 햄버거 맛 없지 않아요? 편의점 햄버거 맛있나? 맛없지 않나? 편의점 햄버거. 아이고 귀여워라.
살, 아, 저 살 지금 좀 빠진 건데. 2kg 정도. 아, 굉장히 좋고요. 최종 목적지인 가드라. 가드라를 가기 위해 지금. 꿀트라도 좋아요.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울트라란 유닛 자체가 엄청 세기 때문에 좋습니다. 예. 뭐야? 귀엽네요, 그죠? 어, 와, 이거 아직 안 만들고 있었네. 자, 가스만 좀 모이면은 이제. 가드라의 완성, 가드라의 완성이 되죠. 오, 아, 좀 고통 받고 있었네. 그래. 어, 펄에 안녕. 아. 고통 받고 있는데. 이렇게 밀려줘야 근데 좀 재밌어. 아. 우리패 너무 잘하면 재미없다니까. 오케이, 우리 편이 쉽게 밀려줬구나. 그래야 이 가드라가 또 활약을 하지. 아, 본넥을 시켰구만. 업 차이가 많이 나네. 히드라 웨이브 가면은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서요. 오케이, 이제 조합 완성됐네요. 뭐로든 마치 맵팩인 것처럼 퍼져주는 거, 퍼져주는 거 좋고요. 아, 아이씨, 아, 짱나네, 아이씨.
히드라는 진짜 이거는 못 막는다. 이거. 가디언이. 아, 우리 미진이가 18개.